자, 트레이더는 하루 생활의 루틴을 정하고 건강 관리와 트레이딩 관리를 철저히 하라. 트레이더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게으름이 있는 자는요, 트레이더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트레이더 생활이란 모든 것을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하루 생활을 계획해야 하며 일정한 루틴을 정하여 계획이죠. 순서 정하여 건강 관리와 트레이딩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 성공하기 위해선 마음의 강한 의지와 행동, 의지만 있으면 안 되겠죠. 행동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곧 실천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핵심 패턴을 완전 숙지하는 반복적인 차트 훈련은 기본이다. 우리가 반복 차트 훈련을 통해서 핵심 패턴, 실시간 상황의 개념, 또 트레이딩 전술 전략,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것을 통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각 시장의 분류와 함께, 이제 뭐 행보장, 추세장, 행보장도 소행보장이 있고, 뭐, 박스장,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진폭이 있는 변동장도 있고, 뭐 평행사변형 뭐 등등 어떤, 그 다음에 추세장, 추세도 이제 길게 추세 나눈 게 있고, 소추세, 중추세 나눈 것도 있고, 이런 시장을 분류할 줄 알아야 돼. 분류와 함께 트레이딩을 전개할 지점과 쉬며 관망하는 지점을 잘 알아야 하며 추세의 연결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세의 연결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장 이후에 우리가 추세장 나오는 것은 거의 뭐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연결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관심 있게 보지 않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시간에, 시간대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낯이 우리가 이제 밤이죠. 밤에 우리가 보통 1시, 2시, 어떨 때는 새벽에 뭐 4시, 5시, 이때, 움직이죠. 그러면, 그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수면 보충과 더불어 건강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자, 하루의 시간을 계획성 있게 짜고 그 시간대에 맞추어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그렇게 쉽지만 않죠. 트레이더로서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해요. 사실은. 예,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생활이 좀 반대되겠죠.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세팅해서 7시, 그 다음에 항생이 이제 10시 15분부터 14분에 갭이 일어나고 15분부터 시작해서 30분에 번개장. 이게 끝나면 보통 1시, 2시 돼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조금, 좀 쉬면 4시가 와. 유럽장이 열리죠. 오늘도 지금 유럽장에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반등, V, 요거 이제 V 반등 한 건데, 그러면은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10시 15분부터, 10시 30분이죠, 이제. 나스닥. 밤에 개장되죠. 그걸 대비해서 수면이나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이 시장을 우리가 시간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진폭 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상당히 트레이딩하는데 힘들게 되죠. 자, 시간이란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일생의 시간이란 어떤 의미에선 제한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겠죠.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제한적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목표를 향해 사용하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간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일을 이루려면 시간 속에서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한다는 이야기는 열정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성공이죠. 성공에 미치려면 미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주식 트레이딩 시작하라 그 저자인 장용환 선생님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책을 주면서 저한테 선물하면서 거기에 글을 써주더라고요. 예,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아, 정말로 내가 해외 선물이
경제를에 성공하려면 미쳐야 되겠다 하느니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죠. 벌써 한 7, 8년 전의 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트레이더의 하루 생활. 우리가 초점을 트레이딩에 맞추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철저한 트레이딩 관리. 자, 매매하기 위해서 관리가 뭔 필요해요? 우리가 차트 액심 패턴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복귀 차트 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에 성공적, 일관된 승리자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